Thank you.
지금 물어봐. 많이 들어보는 것 같잖아. 나에게 물어봐. 예. 사기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분야를 동업자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많이 막 서비스.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편한 그러죠. 네. 지금 차주 돈을 빌린 사람 다 뺏겨거든요. 노력이 일체적으로 책임 오는 사람 바뀌었던데요. 계속 받으려는 노력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박 대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이효섭 씨한테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금융기관이 그걸 봐주진 않는다. 얼굴 안 됐습니다. 예. 당신 뒤로 빠지시고요. 이 대표가 무슨 책임을 주나요? 우리 손 놓을게요. 네. 이렇게 했다는 거는요. 그렇죠. 이렇게 장소 나가면 시청자분들이 우리나라 금융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관대했던 거. 매우 관대하다. 이러지 않거든요. 이 대표의 입장은 잡지 않죠. 이효섭 씨가 실종된 터라 이효섭 씨에 대한 국내 수사기관은 지금 기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. 사실 이 대표를 찾고 싶어서 특별했지만 뭐 여러 설밖에 없습니다. 캐나다에서는 방문한 걸로 보이고요. 홍콩에 갔다, 뭐 한국에서 들어온 적이 있다,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건 확인된 얘기는 아니죠. 우리 수사관들이 워낙에만 하면 사실 취재만으로는 이 의혹의 한계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. 수사기관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15호를 특이고소도 5년 동안, 6년 동안, 7년 동안, 8년 동안 아니 지금 2018년에 지금까지도 이 형사고소에 대한 결론이 없어요. 10년이 되는 이게 이제 일단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조치를 하거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런 노력을 사실 굉장히 유리한 거죠. 안 했죠. 네.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비로소 노력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당시 대출 담당의 그 실무자가 있었습니다. 당연히 있었겠죠. 그럼 이 실무자는 이렇게 큰 손실을 안기고 그 금융기관의 수사인 보호장치를 다 풀어져 버렸어요. 이분들 우리가 사실 생각할 때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엄청난 책임을 줬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조금 더 이 계보를 이어가보자면 많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큰 징계를 받고 법률과